아, 여러분들, 저는 영상을 먼저 봅니다. 글안 봐요. 글은 나중에 영상 보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봅니다. 글을 보면 세뇌당해요. 글은 주관성이 들어 있습니다. 글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 보더라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많이 돼 있지, 훈련이. 어떤 내용인가요? 접촉사고. 이렇게 짧은 건 읽어도 돼요. 짧게 쓸 때는 주관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있었던 것만 쓰게 됩니다. 길면은 제가 긴 거 안 읽는 이유가요. 거기 좀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긴 거는 읽으면은 본인의 하소연이야. 판사들은 하소연 안 들어줍니다. 요약해서 제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 났는데요. 좌회전 신호받고 가던 도중에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차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때려받아 저희 쪽을 박았습니다. 저희 뒤쪽을. 저희는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 쪽에서 80대 20으로 주장합니다. 보세요. 주관성이 없잖아요. 저희가 신호받고 가는데 우회전한 차가 우리를 때렸습니다. 제 뒤를. 우리는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는 80대 20으로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야 객관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있었던 내용 그대로만. 아, 네, 다시. 좌회전 15 받고 가는데요. 꽝! 나는 직좌 신호.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차가 달려오고 있죠. 오고 있죠. 뭐 세게 달리는 거 아니지만, 나 이렇게 가죠. 나는 좌회전. 차로가 몇 개인가요? 하나입니다. 이 차가 당연히 멈춰야죠. 여기 역삼각형 있습니다. 여기서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100% 다 양보하나요? 상대는 이쪽에 신호등, 여기 신호등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멈추겠지 생각하죠. 근데 신호가 없어요. 여기서 우회전할 때. 상대 쪽은 빨간불에 비보호 우회전이죠. 빨간불에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는 다른 차, 신호에 따라 직진하거나 좌회전한 차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방해되지 않으려면 양보해야 돼요. 기다렸다 와야 돼요. 그런데 100% 기다렸다 오나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가고 상대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사고 나면 아파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혹시 저 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할까에 대비해서 속도를 좀 줄이면서 저 차를 봐야 돼요. 호시탐탐. 그 불안해 보이면은 저 차가 속도를 줄여서 딱 스그 멈추면은 그럼 가도 돼요. 멈추려던 차가 푹 때렸으면 100대 0이에요. 상대가 계속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빵. 그런데 그 차 계속 온다. 그럼 내가 서야 돼요. 근데 그냥 부딪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로가.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면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만약에 여기가 1차로 2차로다. 2차로 비어있다. 내가 1차로 가는데 저 차가 푹 들어서 1차로까지 때렸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도 100대 0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의 교통 현실상, 교통 실상은 100대 0으로 보여지지 않고 판사들이 그럽니다. 저기서 우회전한 차, 저 차가 계속 멈춘다는 확신이 없는데 왜 그냥 갔습니까? 대비를 했었어야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때 물러가라! 내가 좌회전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회전한 차가 나를 못 보고 올 수도 있고요.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은 좌회전한 차가 브레이크 잡아주겠지라고 잘못된 생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가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사고 날 가능성이 보일 때는 내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방어운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80대 20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 90대 10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